수차례 개관이 지연됐던 울산 중구 종갓집 도서관이 이제 10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도서관을 넘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인데요. 허준원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중구 유곡동에 조성 중인 종갓집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7,000제곱미터 규모인데 공사는 마무리 단계고 인테리어 작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유관단체를 초청해 내부를 소개하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내가 어떤 책을 가져갈지 어떤 책을 읽을 건지만 생각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도서관은 이용객에 따라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 자료실, 창의 공간 등으로 나눠졌습니다. 독서 공간 외에 음악 감상이나 각종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방음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음악 감상실, 레고 창의 공간 등 특색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관 도서 10만 권의 장서를 확충하였습니다. 9월까지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0월 안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개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구민 여러분들이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 종갓집 도서관이 도서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갓집 도서관은 개관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인문학과 미술 등 22개 분야의 문화 강좌를 300회가량 열 계획입니다. UBC 뉴스 허준원입니다.